K리그에서 허영한테 저러는 선수 거의 없는데 외국인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하셨고. 허영 눈 봐요. 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허영 잠깐 왔는데 저 머리 어때요? 오늘 화면 촬영 때문에 제가 또 2대8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사진 찍었어. 여러분들 영상이나 축구했던 거나 뭐든지 영상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주고 자세도 봐주고 이제 할 겁니다. 근데 고채팀은 왜 안 와요? 고채팀 이거 할래요 형님들! 손 씻고 잘해서 손 씻고 올게요. 바로 이제 금지알랭이 해야죠. 진우! 진우님이 슈팅 도전 2개 정도 올리셨는데 한번 볼까요? 와 봤지? 네, 아, 잘 찼어요. 진짜 잘 찼어요. 네, 두 번째. 우와. 이게 더 훨씬 더 빨랐네요. 와, 진짜 빨랐어요. 이건 진짜 빠따가 진짜 네. 좋은 거거든요. 자, 다음은 창원 토레스. 치달의 정석. 치달의 정석. 치달의 정석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사람 분이신 것 같아요. 야, 정석이다. 마지막 라스트 터치를 하는데 굉장히 슈팅을 딱 찰 수 있게끔 잡아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약간 있어요. 아쉬운 점이 여기서 수비수가 그냥 여기 사이드 머리고 안쪽으로 뛰면 어떨까요? 그쵸. 수비 입장에서는 저럴 때는 볼을 보지 말고 공간 보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쿠니님이 올려주신 대포 한방 대포 한번 볼까요? 슈팅일 것 같은데. 오. 우와! 주황색 분 아니죠? 주황색 분. 아, 그쵸. 이분! 오와 소리 질러! 택배 갔네요. 고할레 택배 갑니다. 고할레 택배! 스로인 준 거를 리턴 받아서 미사일 킥! 와 이거는 공중볼인데 이건 진짜 그때 맞추네. 자로잔 듯한 패스! 다음에 네. 오래 뛰지 알랭아 고체티노 감독님께 슈퍼! 받기 가능한가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슈퍼 육성으로 감탄 나옴. 와 이건 슈퍼. 야신도 못 막아. 알아도 못 막아. 완전 나가는 것 같은데 들어왔어. 야 진짜 슈퍼요. 금주의 알랭이 마지막 분이죠. 고할레 2호예요. 이런 한 놈만 나는 사람만 본다. 거의 저는 이거 보고요. 자 이분이 호영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대한 대구에 있다가 지금 홍콩으로 이적했어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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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거든. K리그에서 호영한테 저러는 선수 거의 없는데 외국인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하나 잘 호영 눈 봐요. 와. 둘 다 엘로카드 받았네. 맞아 맞아. 호영이 선수 때 진짜 거의 파이터였어. 되게 거칠고 난 터프하고 가끔 때려 박고 미드 좀 뒤통수. 그 다음에 호영께 옷 벗기 힘드네. 어 저 이거 봤어요. 제목으로 조금 좀 재미. 그래서 크로스 호영 헤디 호영 어디 있어 호영 호영 어어 안 벗겨 어어 안 벗겨 야 호영 옛날에 심판 선생님들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영상 두 개 봤는데 두 개 다 옐로 카드 받았어. 호영이 또 올려준 건데 호우 바나키. 아 호영 바나나키. 호우 갈등 분리감. 아 이거는 진짜 지지. 정말 슛 와. 들어갑니다 이호 선수. 정말 슛 와. 들어갑니다 이호 선수. 가마차기가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갈등 분리감. 못 막잖아 이것도. 와 나갔다 들어오네. 저 말이 진짜 명확하죠. 근데 솔직히 발감 이런 거는 제가 아 그쵸. 금주 알랭이는 여기까지 다 봤고요. 호영은 사실 대회 할 거고 저는 2분 신입 알랭 5종 세트 여기서 2부분 2분. 오 이거 감차가 박진영님이 본인이신데 저 사실 고체티노님께 감차 배웠어요. 이런 말 잘하시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네. 저는 아까 대치유수지에서 논스톱으로 빵 때리시고 대포 한 방 사쿠니님
이게 진짜 와 볼 스피드가 장난 아니야. 봤다가 공주의 알랭이 우승자는 우리 팀이죠. 모공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영상 많이 제보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영상과 재밌는 영상 그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또 건강하세요. 너무 신선하고 모할레 트레이닝을 배우셨던 분들의 실제 리얼한 수강 후기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움직임과 이제 주변 시야 방향전환 킥이랑 땅볼로 가는 볼 컨트롤이라든가 움직임 흥분되고 있죠 제가? 되고 있어요.